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다섯 번째 발레, 을 앞서 팬텀 잼팩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네네. 소비창에 다섯 개부터 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4,400개 정도 되겠네요. 자자, 까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풀꽉 채울 때까지 까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캐시 장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아, 그럼요. 아마, 은을 말렙 찍을 때 개수를 보시면 알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부 받은 것도 있고요. 나로 코어 갈아서 나온 것도 있고. 네네. 키셋하고 누르는 게 빠르지 않냐고? 해놨는데? 네네. 아, 예, 나로는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200개쯤 멈추지 않나? 몇 개까지 까야 되는 것인가? 글쎄요, 원하는 게다 나와야 되지 않을까? 혹시 그 뭐지? 코어 좀 알려주실 분. 네개 뭡니까? 필수 코어. 아, 대리점 패가 뭐 이런 건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월드, 테모카드, 와르, 테러 펜포, 오케이. 외적으로 또할 만한 거 있습니까? 아, 팬텀 하는 이유요? 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매길 프로도. 야, 300개째 가네요, 벌써? 네네. 불잭하고 쪼코 25강. 원래 이렇게 많이 까지나? 원래 2, 300개 깠을 때 멈췄던 것 같은데. 메이플 챙겼습니다. 아니, 왜 열심히 까고 있는 사람을 튕기게 만듭니까? 저 아무 짓도 안 했는데요.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요.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이거 참 영상 찍는데 여기서 태클을 걸어버리시네. 여기서 안 들어가주면 대반전 아니야? 야, 큰일 났네. 안 들어가지는 건 아니겠지. 설마 막 IP 차단 또 걸리는 거 아니겠지. 어허, 왜안 들어가는 것인가. 다행이군요. 열심히 잼소통 까는 사람을 이리 혼내시는군요.
아니 근데 몇개 원래 이렇게 차면은 멈추지 않나? 계속 가게 막아놨나? 아 4000개까지 일단 까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아 저는 OTP 따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네네 오케이 이러면 400개째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나왔을 것인가 야 일단은 강화해 보겠습니다 5개, 6개, 400개 가서 6개가 나왔군요. 아, 블랙잭은 강화를 해야 되니까. 일단 오차부터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투단을 강화하면 무슨 효과가 있나요? 패시브 공격수 걔 1밖에 안 올라가잖아. 레투다 강화하면 효과 뭐예요? 레투다 껴보면 알수 있을라나? 자, 블랙젤. 레투다. 재사용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군요. 재사용하고 패시브?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정신이 없다 너무 많다 와 미치겠네 자 4개로 강화를 해야 돼요 인직즈 부활님 별풍선 10개 나이스 물결표 감사합니다 아 10개 고맙습니다 형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일단 그림판으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가 강화해야 될걸 무엇인가? 자, 네 개의 코어로 강화를 할 것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게, 하나, 아, 이걸로 하자.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필요하죠. 그죠? 그럼 4개로 강화를 해야 돼. 그러면 1, 2, 3. 2, 3, 4. 3, 4, 1. 4가 하나 더 필요한데. 4 하나하고. 1 하나하고. 2 하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 2, 3, 4니까 서로의 하나씩을 섞어서 넣어야 되겠군요. 오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은 17, 17, 17로 해야 되니까 그렇군요. 일단은 저희가 강화해야 될게 뭐죠? 이건 아니고요. 암주 아니고 블랑카르드, 블랑카르드. 템페스트, 오브카드. 찾아야겠네요, 그러면. 4짜리에다가. 4짜리 아 이겁니까? 얼티밋 드라이어 블랑카르드 느와르 아 이거군요 강화 들어갑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템페스트를 했고요. 느와르.
아, 느와르 했나요, 방금? 얼티밋 드라이브. 이거 아닙니까? 이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섞어서 강화해야 되는데? 자자. 제 코어를 일단 잠깐 봅시다. 펜스터스트 메모장 잠깐 키고요. 템페스트 오브 카드 하나 들어갔고요. 얼티밋 드라이브 하나, 블랑 카르드, 느와르 카르드 하나, 얼티밋 드라이브 두 개, 요거 안 들어갔고, 느와르 두 개, 탤런트 오브 팬텀 시프 4자리 하나, 하나 해야 될 게 얼티밋 드라이브 했나? 느와르 카르드 느와르 카르드 블랑 카르드 이거 아닙니까? 찾은 것 같은데 이거 아닙니까?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느와르를 강화하면은 괜찮네요. 잠깐만 카르드 여기서 느와르를 강화하면은 4짜리에서 얼티밋하고 템페스트를 강화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템스트가 2가 되고 4짜리가 2가 되니까 그러네. 이걸 강화시키고요. 이 4짜리에서 위에 뭐 또 있나요? 이것도 있다고? 4짜리 느와르. 이건 하면 안 돼요.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은 다 3-3이 되고 안 돼. 드라이브하고 카르드가 3이 되면 안 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드라이브하고 이게 3이 되면 안 돼. 요거 해야 돼요. 그래야지 숫자가 맞아. 오브카드하고 맞아.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숫자가 맞아. 그러면 숫자가 이게 둘이 되고 카르드가 3이 되죠. 그리고 됐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게 뭐죠? 팬텀시프 상자? 4짜리는 어디서 샀네? LV라고 지금 나오나? IV? 그냥 이걸로 찾아. 4짜리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4짜리 딸이하고 얼티밋 드라이브 템페스트 오브 카드. 없는 것 같네요.
이거 아닙니까? 요거 맞습니까? 이거 같은데요. 끝났군요. 강아, 이제 뽑기만 하면 끝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직 이제 시작해야 되겠죠. 모든 코어를 다 갈고요. 이제 다 강화했으니까 이제 드릴게 필요 없으니까 다 갈고요. 야, 이거 써보신 분 있어요?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사냥할 때 이거 써보신 분. 콤보 50의 배수일 때마다 모든 스킬의 남은 시간 재사용 20% 감소. 75초에 한 번 발동되는데. 이거 어때요? 써보신 분. 이거 좋은 거 같아. 아, 메카 전용 콤보. 팬텀은 안 좋단 얘기죠? 오케이, 지웁니다. 네네. 저희가 뭐 보공 이런 건 필요 없으니까. 아, 이제 다 분해하면 되는 거죠. 왜냐? 전 다 뽑았기 때문이죠. 아주 부담 없네요.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요할 때 제일 빡치는 게 뭔지 압니까? 강화하다가 실수로 잘못 눌렀을 때 다 날라갔을 때. 야, 고통이기 때문에 한번 갈아놓고 하겠습니다. 그거 당했을 때의 고통이란, 아, 어마무시하죠. 스트레스가. 아, 화내지 말아요. 오케이. 생각으로 화낼 뻔했어. 순간 생각했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렉 걸린다. 아, 현재 400개 사용하였습니다. 자, 됐고요. 일단은 이런 건 안 쓰니까. 아, 쓸심도 그냥 쓰지 말까. 어차피 잘 안 쓰는데. 아, 이거는 굳이 3렙까지 안 올려도 별로 안 불편하더라고요. 갈아주고요. 갈아주고요. 4,000개. 4,000개로 턱도 없겠죠? 더 해야겠지? 아, 오케이. 코어를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베놈 버스트도 알겠습니다. 네네. 아, 제가 은월 했을 때 천 몇백 개인가 깠었거든요. 그때 아니 세 줄 코어 하나가 안 나와가지고 그때 두 줄 코어로 강화했거든요. 그때 아주 장난 아니었지. 야, 그때 생각하면은 아유, 그게 생각나네.
네네. 그때 아주 와 처음 몇백 개 했는데 두 줄, 세 줄 코어가 안 나오는 거야 계속 하는데도. 야 뭐 이번에는 뭐 다 돼 있으니까는 마음 편하긴 하네. 이제 뭐 갈아서 넣기만 하면 되니까 딱히 부담이 없네. 얼마나 강화해야지 오차가 다 들어갈라나. 네네 세절 코어는 주력기인 거예요. 세 개. 아 튕겨가지고 데미안 없어졌구나. 아 이거요 이거는 아 맞아 다른 캐릭터도 다 올리는 중이긴 해. 어 깜빡깜빡 해가지고 못 올려가지고. 얼마나 까야 되냐? 그래도 한 천 개 때는 들어가야지겠죠? 다 강화하려면. 아, 저요. 그래도 메인 스킬은 오차 25렙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개는 찍어줘야지. 다른 건 안 찍더라도. 아, 일단은 3700개까지는 갑시다. 아, 레투다는 별로 할 생각 없고요. 조커하고 아, 또 튕겼어. 아, 진짜 못 해먹겠다. 짜증나네. 아, 화내지 말아요. 화내지 마라. 어, 화내지 말아요. 허허, 미치겠구만 아주. 자꾸 이러네. 화내지 말아요. 네네, 화내지 말아요. 아, 물 한 잔 먹고 진정합니다. 네네. 아니, 잼소통 까주겠다는데. 아, 하지 말아요. 오케이, 오케이. 하지 말아요. 정팬, 나, 챙기는 거 이제 사라졌잖아요. 10. 아, 보스요. 당연히, 소울스대까진 다 들어가야지. 제 캐릭터들 다 소울스대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강화를 먼저 할까요? 아, 두 개 나왔어? 300개 갔는데. 아쉽. 하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오케이. 17로 해야 되죠? 이거는 레벨이 되게 낮네. 야, 평균 차이가 진짜 심하긴 심하다. 코어 강화 포인트 주는데 그건 버리고 가냐고? 생각해볼 만하네요. 아주 일리가 있어. 자, 내가 만렙을 찍었어. 아 일단 잠깐만요. 나중에 생각합시다. 좀 갈고요.
말레이블 찍었다. 가정을. 쓸심은 갈게요. 하나만 씁시다. 가오도 다 업그레이드했었는데. 아주 일리가 있네. 네 개를 넣어야 되니까 강화에 들어가면은 섞이지 않을까? 이거는 좀 갈 거 갈고 좀 생각 좀 해봐야겠다. 15, 15, 15 올라갔거든요. 그럼 일리가 있지. 일단 이거부터 좀 하고요. 생각을 해봐야겠군. 아, 그러네. 이게 네줄 코어로 되다 보니까는 다 15, 15, 15로 올라가서 5 더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사실상 15레벨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다 5씩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15레벨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45, 45, 45가 되면 되니까. 그죠, 그죠, 그죠. 15, 15, 15 그거 맞나보다. 15, 15, 15. 아, 이거 강화 더 했는데. 레투다. 15, 15, 15가 맞는 것 같아. 일단은 좀만 만들어 볼게요. 얼마나 더 필요한지 좀 해봐야 되겠다. 15, 15, 15를 만들어야죠. 야, 더 까야겠는데요? 턱 없이 부족한데? 더 까야겠다? 아, 프리도의 가오라고. 그냥 레투다 없을까요? 하나씩만 쓸까? 의견 받습니다. 네네.
일단 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쓰는 건 어때요? 아, 레투단 나온 거는 쓰자. 그게 더 의견이 많네. 아, 저 레투단은 말레, 아, 깜짝이야. 더 생긴 줄 알았다. 그러면, 레투단은 그럼 좀 강화할까요? 나온 걸로만이라도. 그렇게 합시다. 나온 걸로만 쓰자. 일단은 딱 1000개 까봅시다. 3500개가 1000개니까. 아, 3500개 경매장에 올릴 때가 다 된 것 같군요. 1000개? 3500개가 1000개죠. 아, 저 4400개 시작했습니까? 아, 그래? 아, 그렇군요. 일단은 3500개 때 잠깐 멈춥시다. 아니, 자꾸 300개 때 들어가면 튕기더라고. 여기 잠시 쉬어가는 타임 한번 들어갔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튕기니까. 가오는 안 쓸게요. 가오는 별론 것 같더라고. 베놈 하나만 남겨둘까 일단? 보내하고 해주고요. 일단 15렙까지 강화를 해야 되니까. 하나. 아, 하나 부족하네. 자, 그럼 일단 뒤에 거 다 갈게요. 이제부터 필요 없으니까. 아, 근데 저것도 사실상 레벨업을 또 해야지 조건하에 들어가는 거니까. 30렙 말레벨 좀 까다롭긴 하네요. 사실상 저렇게 강화하려니까는 거의 뭐 말렙 보고 15렙 찍는 거잖아. 그죠? 코어 다 들어가려면 다 기간도 걸릴 텐데 말이지. 아, 침묵질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는 개방할 생각 없어요. 그게 그거더라고. 계속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잠깐이더라고요. 아, 맞아. 예전에 은을 코어 갈다가 말레빈 거 갈아가지고 다시 했잖아요. 이게 갑자기 생각나네. 말레빈 거 갈아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는군요. 강화는 하자는 얘기죠,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제작을 해볼게요. 반반씩 투자하면 되겠지? 3400개. 3700개. 아, 1400씩 하면 되겠지.
저거 까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까야겠다. 아, 100개는 너무 많이 까는 것 같고. 애매하네, 네네. 베일 오브 시 그거 법칙 늘어나면 지속 시간이 안 늘어날걸요? 하이퍼 스킬이라. 좀 더 까긴 해야겠죠? 좀 애매하다, 솔직히 말해서. 한 두 개, 세 개면 될 것 같은데, 저거는. 일단 50개만 더 까봅시다. 아, 50개도 좀 많은가? 아, 일단 조금씩 가자. 이제 막판이라서 조금씩 가봅시다. 아, 이건 안 나왔네. 아이고. 아깝잖아요. 굳이 까기가. 저 까긴 해야 되겠다. 부족해 보이네. 아, 24렉이네. 척도 없네. 아, 다 왔다. 요거 하나 하고. 이거 두 개. 아, 이게. 열 개만? 열 개만 일단 까볼까? 너무 많이 깠는데. 잘 나오면 끝이라가지고. 잠깐만, 취소해봅시다. 뭐, 불안하다. 오케이, 끝났고요. 아래 건 다 끝났고, 이제. 아, 좀 더 까야 되겠다. 41, 70, 블랙스. 딱 됐는데? 이거는 갈아야겠네. 딱 됐다. 와, 깔끔하죠? 총 사용 개수 950개. 두 줄에 네 줄 코어까지 다 깔끔하네요. 950개. 아, 혹시 또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네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아, 갈아봤자 뭐 어차피 자리 좀 올라와서 뭐 하겠어요. 오케이, 일단은 킵합시다. 어차피 그냥 있나만 하니까. 어차피 이것으로 다섯번째 말렙 팬턴 진팩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빌리트는 이렇게 쓰고 있고요. 재사용 18%. 이거는 바꿀거예요, 메이크로.
스킬 훔치는 건 이렇게. 그렇습니다.